그 한 달 뒤에 괜찮아졌어. 볼을 차러 갔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막 무릎이 붓고 무릎이 열나고 무릎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동 이내가 재활센터 본부장님을 또 모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무릎 테이핑하는 방법과 뭐 재활 방법이나 복아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옷 사 입고 온 것 같은데? 저번에 옷이 좀 추리해갖고. 아, 좀 맨날 똑같은 거 입는데 혼자 사 입고 왔어. 무릎이 다치는 원인이 뭐냐면은 무릎이 꺾여서 다치는 게 아니고 힘이 들어가고 꺾여서 다치는 거예요. 무릎이 이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앞뒤로 꺾이는 거는 무리가 많이 안 가요. 이 안에는 십자인대라든지 연골 같은 거에는. 근데 십자인대나 연골들이 다치는 원인이 뭐냐면은 이게 이 상태에서 힘을 주면 이렇게 다치겠죠. 다친 상태에서 이렇게 비틀어지면 네, 연골이 찢어지는 거고 비틀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방향이 가해지면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인대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끊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끊고 싶으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비틀어서 끊을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끊어져서. 똑같아요, 그게 원리가. 그래서 무릎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한쪽으로 체중이 실려버리거나 아니면 근육이 못 버텨주고 힘이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끊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자세가 어떤 거 할 때? 발바닥이 이제 지면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공이 날아와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갑자기 해야 되는데 발부터 정강이까지는 바닥에 붙어 있고 예, 무릎 위로부터 몸은 꺾여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얘 혼자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남현희 선수 골 때리는 그녀들 거기서 보니까 약간 무릎이 흔들렸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가다가 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수비를 해야 되니까 무릎이 뒤틀렸어. 근데 여기가 이제 붙잡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틀려져 버리니까 살짝 덜컹거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다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조금 무릎에 안 좋은 자세죠. 그렇게 많이 다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필더들 가다 갑자기 방향 전환도 해야 되고 뒤도 돌아서야 되고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니까 수비수들이 필요하지 않나? 공 좀 차내도 그냥 니킥으로 그냥 아니 그런 경우 있어요? 니킥으로 여기 꼬리뼈 같은데 살짝 갈기는 경우 그랬어? 네.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기술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무릎 테이핑 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단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그리고 뭐 팀에서도 많이 하는 테이핑 무릎 테이핑은 뒤에다 이렇게 받치고 여기 힘을 준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다 받쳐주는 거고 이 견골과 이 대퇴골이 비틀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테이핑하죠. 뚜껑뼈를 피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뚜껑뼈를 피해서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도 두 개를 심줘야지 살짝 앞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뼈를 피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무릎이 뒤틀려서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대각선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기본 테이핑이고 와, 요 정도만 해도 아마추어들한테는 효과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많이 잡혀요. 상당히 많이 잡히는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강한 테이핑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축구하는데 이제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요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언더랩으로 조금 살짝 당겨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라이트 테이프로 여기다 붙여주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붙여주면 이게 흘러내려요. 이 위에다 붙여야 돼요. 이 위에다가 같이 얘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 붙여서 그냥 감아주는 거야. 이렇게 조금 강하다 싶을 정도로 살짝 강하다 싶을 정도로 잡아주고 아까 이 뚜껑뼈 있잖아요. 뚜껑뼈 이 뚜껑뼈를 피해서 팔자로 팔자로 해서 거의 뭐
예,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뚜껑 빼는 데는 이렇게 뜯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뜯어서 무릎이 나올 수 있게. 내려서 한번 움직여볼까? 와, 이러고 뛴다고? 와, 이거 안 돌아가겠는데? 불안한 친구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그냥 좋겠네. 아까 그 설명 주셨잖아요. 잡고 딱 틀어졌을 때 그거 딱 상상해보면 어우, 이거 아주 그냥 단단하게 잡아줘. 저 같은 경우는 부상이 있어도 정신력으로 버텨. 저거랑 달라 느낌이? 무릎 아대랑은 틀리지. 왜냐면은 그 보호대 좋은 거 진짜 많이 나왔고 뭐 찍찍이로 해갖고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거 좋아요. 그냥 통으로 된 아대는 그거는 이제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그 똑같은 텐션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면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텐션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테이핑이 제일 좋죠. 아니면 찍찍이도 좋은데 찍찍이 같은 것도 그것도 어쨌든 나중에 되면 이제 헐렁해지고 늘어나니까. 기부스 같은데 이게 몸을 풀고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살짝 풀린단 말이에요. 약간 편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테이핑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질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활 보가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뚜껑뼈를 피해서 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뚜껑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이 뚜껑뼈를 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걷겠죠? 걸어요. 아, 걸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지렛대 역할을 해줘요. 지렛대. 물건을 들 때 지렛대를 정 가운데 집어넣어야지 그 물건을 가볍고 쉽게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물건에 약간 사이드 쪽에다가 지렛대를 꽂아갖고 들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들리죠. 그리고 그걸 들려고 힘을 확 쪼그리면 어떻게 돼요? 지렛대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근데 만약에 지렛대를 이렇게 테이핑으로 막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넣을 때 타이밍이라든지 그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대각선으로 붙여주시는 테이핑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뚜껑뼈를 살려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무릎 테이핑의 두 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언더렉 갖고 돌려드린 거는 뭐 정말로 무릎이 안 좋으신데 뭐 게임을 해야 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무릎 한 번 안 다치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테이핑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보강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핑 자체가 관절 움직임을 제한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근육에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무릎 한 번 안 다치신 분들은 그냥 열심히 대퇴사두근 운동 많이 하시고 뒤에 햄스트링 운동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테이핑하는 것보다. 이 뼈의 마지막 끝부분은 이렇게 평평해요. 이 대퇴골의 마지막 끝부분은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이런 무릎 구조를 잡아주고 있는 게 안에 있는 전방, 후방 십자인데 그리고 내측, 외측부인데 크게 이 구조를 잡아주는 구조예요. 근데 그걸 잡고 있는 그 연부 중에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해지죠. 만약에 십자인대가 좀 다쳤어요. 뭐 하루 이틀 지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대 자체는 신경이 없어요. 뭐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 아이, 좀 쉬어야겠다. 야, 희철아, 나 좀 한 달만 좀 쉴게. 야, 무릎이 안 좋네. 그 병원도 안 가. 그리고 그냥 쉰단 말이에요. 그 한 달 뒤에 괜찮아졌어. 뭐 보강 운동이고 뭐 재활이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괜찮아졌어. 볼을 차러 갔어요. 또 괜찮아. 열심히 뛰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막 무릎이 붓고 무릎이 열나고 무릎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십자인대가 다치면 불안해진다 그랬잖아요. 불안해진 상태에서 이게 계속 움직여버리면 그 안에 있는 연골들이 어떻게 돼요? 다 손상이 되는 거예요. 좀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영상 보시면서 다리를 만져보세요. 다리를 만져보시면 분명히 근육이 빠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상태에서 운동하실 거란 말이에요. 난 병원 안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근육이 빠졌으면은 그 빠진 만큼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보강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어디를 만져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이 안쪽 만져보시면은 확 티가 나실 거예요. 내측 관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힘 줘봐. 여기 툭 튀어나오죠? 힘 빼봐. 요 근육이 요 무릎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물론 네 개 근육이 다 중요하긴 한데 이 근육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많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보강 운동하는 거를 저쪽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사이에 수비수가 공을 낚아채는 거예요. 이 순간적인 0.0 몇 초도 안 되는 타이밍에 벌써 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동적 밸런스 할 때도 이런 포인트를 갖고 운동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